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노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과 여행 엑스포가 지난 13일과 14일 오클랜드 시내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인기 상품과 서비스, 여행 상품, 그리고 수출을 위한 정보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오락용품, 베이비 부머들을 위한 상품들이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노년을 위한 라이프스타일과 여행 엑스포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최근에 유행하는 품질 좋은 상품과 여행 상품, 은퇴자를 위한 생활용품, 건강식품, 레저, 투자, 라이프스타일 플랜 등을 제공했습니다. We've been going for 6 years. It's evolved. It's very much for the active retiree or active baby boomer, those that also have older parents. So our stands everything from travel, which is a big part, which is obviously a big hobby for the senior market, baby boomers, through to health. We also have products that can assist in retirement. 아시아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제17회 아시아 포럼이 17일 오클랜드 시내 피클링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AUT의 엘리노르 홀로이드 교수는 특히 노년에는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에이지 컨선 오클랜드의 케빈 램 회장은 노년의 중국인들에게는 전통적 가치를 이해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램 교수는 중국인의 가치 중에 부모에 대한 효도 정신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책임감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이날 포럼은 오후에 워크숍을 통해 각 조별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저희 해피 WTV와 한국의 국제 언론인 클럽이 보다 나은 상호 협력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언론사가 주축이 된 한국의 국제 언론인 클럽, 글로벌 저널리스트 클럽은 오늘 5월 말 재단법인 발대식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인 클럽은 현재 6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해외에는 20여 군데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한인 동포들이 한 700만 명이 넘게 있는데, 이제 각자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인정받는 언론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융복합 시대에서 서로 각자 각자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뭔가 중심이 되는 게 국가기관은 한계가 있지 않나. 재외동포 언론인연합회도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이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단점들을 보완을 해서 실제로 해외에 나가 있는 언론인들, 기업인들 서로가 콜라보 될수 있게끔 언론과 방송이 기업을 잘 도와주고 거기에서 또 다시 그 이익이 순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국가기관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 9년 동안 5차례나 총리가 바뀌어 가장 자주 지도자가 바뀐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는 5월 18일 선거에서 만약 노동당의 빌 쇼튼이 승리하면 또다시 총리가 바뀌게 됩니다. 올해 51살인 빌 쇼튼은 현재 스콧 모리슨 총리를 이기고 자신이 총리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멜번에서 태어난 빌 쇼튼은 지난 2001년 호주 노동자 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2006년 타스마니아의 비콘스필드 광산 붕괴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갇힌 사고 이후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오는 5월 18일에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현재 보수 정부가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것인지,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으로 정권을 물려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151명의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의 절반인 76명이 선출됩니다. 또 이번 총선은 기후 변화 정책과 경제 정책 등을 놓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리슨 총리는 이번 총선은 호주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3년이 아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클랜드 시티 레일 링크 프로젝트의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0억 달러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새로 발표한 예산안을 보면 오클랜드 시내 브리토마트역에서 마운트 이든역까지 3.4km 구간을 지하화하는데 44억 1900만 달러가 들어가고, 오는 2024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낙찰 후예산은 시드니의 다우너와 파리의 두 개의 계열사, 로스앤젤레스의 아에콤 엔지니어링 그룹, 그리고 오클랜드의 톤킨과 테일러가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의 예산이 10억 달러나 증가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자재비와 인건비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클랜드 대학은 테러의 우려 때문에 졸업식 시가 행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의 스튜어트 매커친 총장은 크라이스트처치 모스크에서 총격 사건 이후 이 사건을 모방한 테러의 위험성이 증가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매커친 총장은 비록 졸업식과 관련된 특별한 위협은 없었지만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대학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시가 행진 없이 졸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커친 총장은 만약 테러 위협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옛 정부 청사와 아우테아 센터 사이의 모든 교차로와 골목길을 막고 졸업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캔터베리 대학도 졸업식 시가 행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비 수위가 최고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낮추어졌으나, 크라이스트처치에서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평소보다는 강화된 모습입니다. 재신다 아던 총리는 성명을 통해 특별한 테러의 위협은 없지만 그 가능성에 대비해 중간 수준의 경비는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정부라며, 안작데이 기념식을 비롯해 공공장소에서의 행사는 경찰의 경비가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시민들은 에어 뉴질랜드를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뉴질랜드 국적기인 에어 뉴질랜드는 호주 기업과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3년 연속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 뉴질랜드의 크리스토퍼 럭슨 회장은 고객 중심의 회사 운영으로 3년 연속 호주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어뉴질랜드의 웹사이트에는 에어뉴질랜드가 호주 뉴질랜드 사이를 가장 많이 운항하는 항공사라고 밝히고, 시드니와 멜번, 브리즈번을 주당 130회나 운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호주 최대의 항공사인 퀀타스는 호주에서 존경받는 두 번째 기업으로, 전자제품 판매업체인 JB 하이파이는 세 번째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셰인 존스 뉴질랜드 지역경제개발부 장관은 젊은이들이 남섬에서 직장을 찾고 정착하는 데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셰인 존스 장관은 고어 지역 사회개발과 관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랑기타히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고,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 계획에 따르면 호코누이 문샤인 박물관 재개발과 마루아와이 헤리티지 센터 건립을 포함해 이 지역 개발에 16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호코누이 후아누이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21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이 완성되면 고어지방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퀸스타운이나 더니든 지방의 경제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비드 파커 무역부 장관은 뉴질랜드 중국 간의 경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비즈니스 업계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은 점점 늘어나 지금은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하고 중국과의 무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역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이달 초 제신다 아던 총리의 방문에 이은 것으로 아던 총리의 외교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파커 장관은 광동 지역의 주도인 광저우를 방문하게 되는데 광저우의 GDP는 호주의 GDP에 버금갈 정도로 큰 규모이고 뉴질랜드로의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일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19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미일 외교 국방장관 2 플러스 2 회의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 달성을 위한 공동의 외교적 노력을 최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will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to abandon all of it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s and related programs and facilities. 양국은 모든 대북 제재를 계속 시행하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도록 끊임없이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특히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단속에 관한 양국 간 공조 지속을 강조하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확인했습니다. 日本人拉致問題を即時に解決するよう求めることでも一致いたしました。 폼페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그랬듯이 북한과의 모든 대화에서 납북자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폼페오 장관은 자신을 향한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Nothing changed. We're continuing to work to negotiate. Still in charge of the team. President Trump's obviously in charge of the overall effort, but it'll be my team. 앞서 북한 외무성 권정금 미국 담당 국장은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며 폼페오 장관의 협상 퇴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앞서 요구하는 제재 완화 없이도 협상이 진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뉴질랜드는 지난 19일부터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긴 부활절 연휴입니다. 가을로 접어든 뉴질랜드 풍경을 시청자가 보내왔습니다. 나무가람이 too many kumara harvest for today. 시카시 미 kumara too many. Okay. Coming from. Then the result are look wow so many kumara.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를 펼친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아까 잠깐 영상에서 소개했지만 가장 겸손한 마음, 가장 화합하고 단결한 정신으로 우리 민족을 키웠습니다. 영제대왕의 환생이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전쟁 없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절 100주년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조의 환생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는 영조대왕의 정신을 다시 이 땅에 탄생하여 우리 민족의 전체성 확립의 기본 조치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과 오늘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일 위해서 우리 영조의 환생이라는 제1회 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가 제1회 대회입니다. 매년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영조대왕의 이민 정신과 문화예술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매년 이 행사를 뜻깊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조선왕조 21대왕 영조는 서기 1776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조국에서 운명을 달리하였지만 사후 200년 동안 한시도 후세 백성과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어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는 행세로 지내왔다. 일제강점 36년간 가진 고통과 침탈을 자행했으면서도 지금껏 제대로 된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국의 오랜 영토인 독도를 자기 나라의 소유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따라서 이번 건국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일본 국가 세계 만방에 구한다. 다시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웃과의 갈등을 원치 않으며 세계 속의 일원으로서 1등 국가의 도리를 하려 한다. 모처럼 일본 국도 신랑 아래 반성과 함께 세계 평화와 화합에 동참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하늘에 있는 이 영조
나의 손자 종주와 함께 두 눈 부릅뜨고 귀국의 차후 행보를 주시할 것이다. 또한 나의 후손 우리 온 백성은 통일된 조국으로 더 이상 갈등을 접고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어느 단무를 울어야 하나 한발 챙겨 뛰닐 곳조차 없다. 지금 세상이 매우 경제도 어렵고 많이 그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용조 같은 왕이 나타나셔서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차별화되어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고 남북 통일로 이어지는 정말 멋있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성 왕후 역을 맡은 이후 정말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정말 우리나라가 통화 평일 평화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앞장서서 정말 앞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앞서서 제가 조그마한 보탬이 된다면은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